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어깨 놓고 체제 좀 확인하고 이 정도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치고 일어나고 그런 느낌 정도만 쳐도 여러분들은 시인들은 친다. 최저점을 지나면 알아서 원심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최저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니까 체는 안 올라가잖아. 안 올라가니까 내가 손으로 잡아 당기면 올리는 거 아니야. 달려준다 진짜. 달려줘 진짜. 제 구독자님 진짜 다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서 아이언을 치드려줘. 그럼 이렇게 나가면 체는 일로 돌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가면 체는 일로 돌아. 그러니까 다 왼쪽으로 훅이 나고 손목이 꺾이고 스쿠핑 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레슨 중에 가장 쉬운 레슨이 머리를 고정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고정하면 중심을 잡기가 더 힘들다? 힘을 쓸 때는? 그렇지 않을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는 잡아놓고 더 세게 던지니까 이렇게 던지지. 그러니까 몸이 앞쪽으로 쏠리지. 그래서 제가 머리 회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뒤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던져도 중심이 공보다 안 나가니까. 자 드라이버 보세요. 어디 떨어져요? 봐. 자 바닥 맞죠? 세게 치면 깨지겠지. 그러니까 아끼려면 살짝 퉁퉁 놔야지. 세게 치면 깨지겠지.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했던 챕터 1이 된다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드라이버를 바닥에 놓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저번 시간이 된다는 사람의 가정을 해서 그래서 합쳐야지. 오른쪽 어깨, 머리, 정수리 방향 우측 어깨 놓고 세게 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10회에서 2회. 그래서 공을 가운데 놓으세요. 가운데. 왼쪽에 놓지 마. 7번 아이언이야. 그래서 짧게 잡아도 돼. 짧게 잡아도 되니까 7번 놓고 보세요. 가운데다가 바닥을 진짜로 이렇게 때리면서 바닥을 때리면서 이렇게 치면 뭐가 좋아지냐면 손의 힘도 빠지고 궤도도 좋아지고 최저점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상향 타격으로 맞아요. 상향 타격으로 맞기 때문에 요 연습을 또 오셔가지고 5분에서 10분 요거 저번 거랑 1편하고 합치는 거야. 1편하고 합쳐서 같이 가운데 놓고 바닥을 진짜 때리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어깨 내려놓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훅이 나거나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 저 챕터 2가 안 되는 거야.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저번 레슨에 보세요. 헤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뒤에 이렇게 손목이 꺾이거나 옆으로 잡아 당기는 거야. 무조건 여기서 바닥을 때려도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게 안 되면은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다 못 쳐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답이 없어. 그냥 이거 하면 돼. 그냥 뭐 주구장창 이거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춥잖아. 뭐 죽으라고 골프를 쳐요. 맨날 제가 얘기했잖아.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니까 골프랑. 골프공이랑 싸우지 마. 내가 얘를 달래야지. 그래서 내가 습관을 잘 들여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연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냐. 여러분들은 최저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드레스 셋업 자체가 왼쪽에 있어. 공이 여기 있으면 보세요. 공이 여기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가운데 놓고 손만 가세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손만 가면 돼요 어드레스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않아. 대부분 가운데 놓고 이렇게 같이 가. 가봐봐. 그럼 최저점이 여기잖아. 뽕샤 어퍼치기 뭐 땡겨치기.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냥 잘 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 놓고 여기서 그냥 열어서 그냥 둥 바닥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어깨 떨어뜨리고 머리 정수리에 놓고 그냥 가볍게 들어서 그냥 여기서 놓고 둥 보세요. 저도 세게 안 치잖아. 이게 또 이렇게 치면 세게 못 치니까 자 세게 한번 칠게요. 자 바닥에 놓고 자 드라이버 노티로 바닥에다가 저는 잘 친다니까. 저는 잘 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노티로 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니까 드라이버로 노티를 칠 수 있지.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치면 여러분도 그냥 언덕바깥 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왼쪽에 놓지 말고 가운데 놓고 여기서 이렇게 치셔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운데 이걸 맞춰야 돼. 그래 놓고 오른쪽 어깨 가운데 놓고 중심점을 놓고 이렇게 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점을 지나면 알아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머리와 어깨가 이렇게 이 포지션이 나오지 않고 오른손 이 포지션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최저점을 지나서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건데 내가 여기서 최저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니까 채는 안 올라가잖아. 안 올라가니까 내가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올리는 거 아니야. 공을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90% 이상이라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이 수직 낙하를 시켜서 여기서 기본적인 거를 마친 다음에 이게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이 쓰는 거다. 이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드라이버를 치시는데 드라이버를 쳤을 때 이렇게 돌려도 봐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직 낙하를 하고 돌려도 앞에서 보면 돌려도 이 중심점이 나가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체중 이동과 과도한 하체 이동을 해야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점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골프를 잘 쳐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챕터 1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최저점을 파악해라. 그러니까 최저점은 뭐다? 그리는 사람의 중심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아이언을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저점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보세요. 이 높낮이를 유지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면 보세요. 어깨 내려놓고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이 치고 있는데 최저점이 여기서 나잖아. 내 몸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다음 블루로 맞는 거야. 그러면 아까 드라이버를 치던 가운데 놓고 아이언을 치던 어깨 놓고 보세요. 이렇게 놓고 똑같이 치자. 그럼 지가 알아서 여기서부터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거를 굳이 내가 보세요. 이렇게 치고 있는데 최저점이 5% 나갔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갔어. 아이언을 치더라도. 그럼 이렇게 나가면 채는 일로 돌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가면 채는 일로 돌아. 그러니까 다 왼쪽으로 훅이 나고 손목이 꺾이고 스쿠핑 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중심을 잡으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레슨 중에 가장 쉬운 레슨이 머리를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고정하면 중심을 잡기가 더 힘들다? 힘을 쓸 때는? 그렇지 않을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봐봐. 내가 공을 던져. 공을 던지는데 머리를 이렇게 딱 잡고 힘을 멀리. 근데 이렇게만 던지면 여러분들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던질 거잖아. 더 세게 던지고 싶잖아. 더 멀리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머리는 잡아놓고 더 세게 던지니까 이렇게 던지지. 그러니까 몸이 앞쪽으로 쏠리지. 그래서 제가 머리 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뒤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던져도 중심이 공보다 안 나가니까. 백스윙 할 땐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던져야지 힘을 더 가볍게 멀리 쓰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챕터 1 간단하게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어깨 내려놓고 머리 정수리 방향 놓고 똑같이 놓고 그냥 여기서 퉁 누르면 헤드 여기서 놓고 지가 알아서 올라가고 올라간다. 이게 챕터 1이에요. 드라이버 동일. 그래서 드라이버를 동일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드레스를 잡을 때 이게 왼쪽을 잡을 때 그냥 여러분도 어드레스 잡을 때 공식 드릴게. 어떻게 공식을 드릴 거냐면 잘 보세요. 뭐 사람마다는 좀 너 왼쪽에 놓으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잡아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 여기서 스타트를 하지 마. 드라이버를 잡을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내 중심 공 하지 말고 필드를 나가던 연습장을 가던 이게 왼쪽 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 정도 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냥 가운데 놓으세요. 7번 아이언처럼. 이 상태에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로 몸이 같이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팔만 가. 그러면 내 몸의 중심은 되게 있기 때문에 공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최저점은 이것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도 보세요. 그냥 떨어지면 최저점 여기서 유지되지. 그럼 그 다음에 알아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중심을 잡고 최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간단하게 많이 드리지는 않았지만 양발을 붙여놓고 100개만 치세요. 머리 우측에다 갖다 놓고 100개 치세요. 어깨 떨어뜨려 놓고 100개 치세요. 이런 레슨이 왜 나왔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그 영상에서 설명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라이브 때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가운데다가 딱 놓은 상태로 오른쪽 어깨 살짝 오른손이 내려간 만큼 내려가게끔 내려가서 오른쪽 어깨 여기 최저점 여기니까 손만 간다. 어깨 무릎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퉁 이렇게 발 붙여놓고 어깨 여기서
가운데 놓고 손만 가서 여기서 퉁. 그 다음에 쓰기. 어우, 똑바로.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어깨 놓고 체조 좀 확인하고 이 정도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치고 일어나고 이런 느낌 정도만 쳐도 여러분들은 싱글은 친다. 제가 얼마나 돼요? 머리 이렇게 길게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이쁘다.